멋진 눈빛 날카로운 네 혀끝이 날 파고들어 제발 멈춰줘 더는 견딜 수 없어 날 가진 것처럼 다가와 날 감싸는 너 그만 지금 다시 그대로 사라져 갈새도 없이 내게 사로잡혀 망가진 내가 날 흔들고 돌아서겠지 안녕하세요 이민지와 저희 앨범 제목이 리얼리티여서 저희가 1년 만에 컴백을 하는데 뭔가 현시점에 저희들을 담고 싶다는 마음을 좀 많이 앨범에 담았던 것 같아요. 뭔가 현시점에 우리들의 모습을 이 앨범을 통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앨범 제목도 리얼리티라고 정했던 것 같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일이 욕심 나죠. 그쵸. 무엇보다 사실은 저희도 좋은데 팬분들이 일을 하시 저희를 일이 시켜주시는 걸 너무나도 원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뭐 아, 저 1위는 욕심 없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사실 거짓말이고 절대 그대로 못 보내 나 언제 봐도 저 낯선 여자야 7명이서 좋아하는 음악 색깔들이 또 굉장히 깊기도 하고 그쵸? 뭐 힙합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발라드, 락 뭐 올 장르를 다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팬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. 동훈 씨 말대로 저희가 사실 뭐 인피니티 H라던가 제 솔로 앨범이라던가 F의 음악 스타일 또 우현 씨도 유닛 활동을 했을 때 음악 스타일이 인피니티 음악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음악들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것도 아마 더 오래 팀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. 너